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여러분, 생리 전 다이어트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도 오늘 가능할까의 패를 두고 영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작년에 홍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다이어트 후 황금기는 없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죠. 이렇게 호르몬 영향으로 우리 몸에서는 당을 필요로 하고 또 체내 순환이 더뎌지면서 부종과 그런 체중 증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살이 쪘다고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인스타를 통해서 여자 버금이들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생리 전에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운동을 한다면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체중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대다수의 여자 버금이들이 체중이 증가한다고 답변을 했고, 운동 강도는 조금 낮추거나 유지하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답변한 친구들은 아마 운동을 어느 정도 생활하고 있는 건강한 패턴의 버금이들, 여자분들이 답변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생리 전에 체중 증가, 그리고 몸이 붓고 미친 듯이 짜증이 나고 단 것이 당기고 이런 다양한 증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가뜩이나 다이어트는 멘탈 싸움이에요. 근데 생리 직전에 내가 호르몬이랑 싸우려고 들면 결국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잰 체중은 54.1kg였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유지체중이 올랐잖아요. 약 1kg에서 1.5kg가. 때문에 제 목표는 체중을 1kg 낮추는 겁니다. 첫 번째, 수면 시간 30분 늘리기. 두 번째는 자기 전에 30분 동안 나를 위한 힐링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반신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핸드폰을 조금 멀리 두고 저를 위한 그런 시간을 가져서 수면에 대한 질을 조금 더 높여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식단인데요. 식단을 정말 단순하게 가져갈 거예요. 하루 두 끼는 꼬박꼬박 체제로 가고, 한두 끼는 건강하게 조절식 또는 일반식 한 끼로 섭취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운동. 운동은 무리해서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파워리프팅은 제가 이번 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강도를 올려갈 텐데, 이번 주 진행하는 거에서는 강도를 높지 않게 진행을 할 거고요. 홈트는 30분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보다는 딱 30분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밖으로 나가서 하루 1시간씩 걷기를 실천해 볼 거예요. 과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었을 때 제가 최소 1kg을 감량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게 정면으로 보면은 뭔가 체중이 는 것 같지도 않고 복부도 힘줬을 때 복근이 나오는데, 옆으로 돌리면은 아랫배가 이렇게 약간 처지듯이 여기 살이 조금 튀어나오고, 저는 가슴이라든지 아랫배가 붓는 느낌이 조금 큰 편이에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반숙란이랑 군고구마랑 파프리카를 먹을 거예요. 예쁘다. 제가 직접 구운 고구마예요. 나이스. 와우, 붙었다. 와씨. 어디? Come see, birdie. 홍등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밥이나 사이드는 안 먹고 고기만 먹을 거예요. 어떤가요?
벌써 1kg가 빠졌어요. 아침에 원래 홈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전신 폼롤러로 대체를 해줬습니다. 아마 내일쯤 생리가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맛있겠죠? 잘 먹었습니다. 곧바로 A컵도 섭취해볼게요. 세트에서 운동을 마치고 바로 차에서 꼬박꼬박을 챙겨 먹을 거예요. 명란구이, 오이 무침. 이게 오코노미야키? 짠! 지금 홈트를 30분 했고 남산이랑 산책 다녀와서 오후 1시에 라운딩 일정이 있어요. 남산아 우리 나갈까? 산책 갈까? 가자. 우샤. 자, 굿하면 샷. 굿! 샷! 샷! 샷.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한 젓갈 먹으면 또 맛있지. 뭔가 클럽 그냥 뭐 그냥 왜 중간 정도는 치더라고요. 오, 예. 갑니다. 어린이는 딱 시절이 진짜 많이 나가더라고요. 진짜 최고야. 너무 녹는다. 우리 꽃소풍 온 것처럼 나온다. 그러니까. 남산 오름에서 1리터 정도의 물을 마셨고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오띠젤리에서 포장해온 샌드위치 4개예요. 오늘따라 뭔가 머핀이 되게 조그만데? 여기 사이에는 트러플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맛있다. 나 이번 주에 솔직히 다이어트 열심히 했지. 생리 전인데. 그래서 치킨 먹어도 되겠지. 먹어. 우리 여기 첫 번째 코너 팀. 생리 이틀 차이고 잠을 조금밖에 못 자서 피곤해요. 상태에서 허벅지 뒷면이 양 엉덩이가
이 너무 보름달처럼 떠있다. 이것은 잠봉베르. 나도 대본 주셔. 근데 나 칼 안 먹을 줄 알았어. 2층에 사람이 없어서. 전보람 안녕. 침 바르기. 준비감에 왔어요. 추가한 흑임자 꼬박꼬박에 토마토랑 사과를 먹고 이것을 먹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 눈바디입니다. 어제 피곤한 상태에서 촬영도 무리하고 저녁도 맛있게 배부르게 먹어서인지 어제 눈바디가 조금 더 제 마음엔 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적으로 생리 전 다이어트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브이로그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